벌써 이거 먹는다고? 응, 안 돼. 아, 해. 아 뭐야, 뭐, 너무 못하고. 패스, 슛. 나이스! 뭐야, 이 괴물 뭔데? 원래 지는 사람이 편집하기로 했거든요? 고맙습니다. 어떤 게임 수고하세요. 어, 야, 뭐해? 헤나! 오늘은 바로 근호를 3대 0으로 이겼던 그 게임 클래시 로얄과 브롤스타즈가 합쳐진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자를 한번 까봐야겠죠. 14,000보석 준비해놨고요. 여러분 이거 진짜 클래시 로얄하고 엄청 비슷하지 않아요? 브롤스타즈하고도 비슷해요. 게임을 해보면 자 일단 왕의 상자 7개 까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자 엘드라도 디비전 3 아하하하 와 이펙트 봐. 오 공격수 호랑이 이 친구 저는 오 하마 뭐야 하마 제가 듣기로 하마 악어 이런 애들이 사기라 그랬거든. 개구리 물개 자성맨 화염병 장군 게으른 판다 저는 판다하고 그렇죠 요 두 개 이 기본 캐릭이거든요. 요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써요. 개하고 판다. 자 갑니다. 사랑꾼 오 늑대 이 친구도 처음에 주는 친구예요. 약간 클래시 로얄로 치면 프린스 같은 느낌. 오케이 하마 대포맨 황소 이것도 처음 캐릭. 나는 처음 캐릭이 많은 게 더 좋긴 한데 자 갑니다. 다섯 개 남았어요. 오늘은 깔끔하게 상자 까놓고 이 게임이 왜 브롤스타즈와 클래시 로얄을 합친 게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개구리 좋고 가짜공 개 화 판다 오케이 개 판다 좋다 개 판다 더 줘. 자 와 근데 이 골드 올라가는 장난 아닌데. 하마 늑대 황소 불아저씨 가짜공 오케이 좋습니다. 골드 어 뭐 나왔는데 멜론 같은 거 뭐지 저거. 사랑꾼 악어? 악어 나왔다 악어 와우 물개 불아저씨 좋습니다. 두 번 남았네요. 벌써 일곱 개 다 까갔는데 역시 어 돈 쓰는 건 쉬워 그죠? 제가 14,000개 보석어치 클래시 로얄이랑 똑같아요 가격은 그 값어치는. 하마 개 오 좋습니다.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갑니다. 와 골드 와 이펙트 멋있다. 개 가짜공 물개 악어 판다 공격수 호랑이 대포맨.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여기 기본 덱인데 어 게으른 판다 게으른 판다 레벨 8 게으른 판다 레벨 9 좋았어. 클래시 로얄 같이 13까지 돼 있는 거고 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또 많은 클래시 로얄이랑 브롤스타즈랑 하는 슈퍼셀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많이 하더라고요. 어 그래서 사실 저는 저거 두 개면 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 까고 상자 까는 것도 똑같고요. 누가 보면 클래시 슈퍼셀 게임인 줄. 가자 꾸리가 사기라 그러는데 개구리 똑 개구리 요렇게 파더 슛 개구리 슛 개구리 사기! 야 이게 그리고 에픽 섹스가 이라고 아니 오케이! 야 레벨업 하니까 장난 아닌데? 너무 잘하고 정말 갓게임인게 노래가 두개 나와 할 때 올라오면 넣는 이펙트가 여기서 나옵니다. 아우 장난 아니고 자 일단은 개구리! 와우 작살나는데? 자 일단 황소로 좀 정리 좀 다 할게요. 오 뭐야 악어한테는 안되나? 오 자, 이 공격수, 이 호랑이가 제일 무난한 애네. 레벨 봐, 와우. 레벨 깡패! 레벨 게임! 좋았어.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다 실력 게임이 된다 그래요. 클래시 로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. 패스! 개구리 혓바닥! 슛! 그렇지. 기가. 저 사랑꾼, 저 매혹. 자, 개구리 혓바닥! 슛! 혓바닥! 혓바닥! 아, 뭐 별거 없네. 근호 1000점이라 그래가지고 저 어우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6700% 와우 7배 가치죠. 뭐 근호 1000점이라 그래가지고 나 엄청난 줄 알았는데 일단 해보니까 1000점 바로 달성했습니다. 자 퀘스트 까는 것도 굉장히 쏠쏠해가지고 저 처음에 이렇게 모았거든요. 어 거북이 나왔네.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
럼블스타즈 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, 보고 싶은 게임 한 번씩 적어주세요. 그럼 엠바!